자, 맥. 3, 2, 1. 안녕하세요, 내 사람들. 지금 제가 홍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왜 나왔을까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다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스니커 문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운동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운동화도 많이 구입하고 또 관심이 정말 많은데 오늘 프로그라는 회사에 제가 놀러 오게 되었어요. 프로그 회사에는 누가 일하냐면 저희 유튜브 감독님이신 유지 감독님의 친형 루디 인더하우스의 루디 씨가 바로 이곳에서 일을 최근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디 씨의 또 초대로 제가 이렇게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눈만 봐도 너무 아름다워요. 이 가품이에요? 달라! 어디서 구라를 쳐? 견적이 엄청나게 나왔어. 어떻게 한번 안아줄까요? 영광입니다. 수고가 많아요. 네.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루디 인 더 하우스의 루디입니다. 예, 루디입니다. 신발 외과 의사라고 네. 저희가 부르거든요. 신발을 다 분해하고 회부하는 의사와도 같은 분이죠. 오시죠. 네.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개그. 네, 슬래스틱. 저기 여기는 1층에 약간 쇼룸 같은 건데 오~ 대표님도 스니커 매니아라서 네네네 거의 대부분이 대표님 대표님의 소장품이구나. 너무 이쁘다.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이거 가격 얼마 하게요? 비싸서 물어보는 거 아닐까? 그래도 한 20만 원은 넘어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한 10배 정도라고 200이요? 네. 우와 대박. 이게 이름이 뭐죠? 이게 나이키 덩크인데 벤앤젤리스 아이스크림이랑 콜라보 한 거예요. 아이스크림 어디 회사라고요? 벤앤젤리스. 벤앤 제리스. 제리스? 네. 투게더밖에 몰라. 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 우와 이건 축구화예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러닝화에서 영감을 받은 신발인데 실제로 트랙용 슈즈에다가 이제 오프화이트랑 콜라보한 제품. 우와 네. 너무 이쁘다. 이거 아이돌 뮤직비디오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머니건. 이게 진짜 작동이 네, 되네요. 네. 그래서 막 나오는 거. 이건 뭔가요? 천안 호두 과자인가요? 네, 천안의 그 직송으로 받는데. 아, 그렇구나. 일단 두 개네요. 죄송합니다. 저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하나인데요. 아, 진짜? 농담이에요. 그게 하나여도 충분하대요. 아, 그래요? 네, 하나는 원래 스페어, 스페어. 그렇죠. 어차피 네. 살아남은 건 하나잖아요. 나 저거 있었는데. 부츠맥스요? 네, 똑같은 색깔? 네, 똑같은 색깔. 저거 제가 미국에서 샀는데 네. 아는 동생이 네. 저거 신발 너무 예쁘다고 자기 신발이랑 바꿔서 신자 그래서 바꿨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또 짝퉁이더라고요. 그 동생이 저한테 마스야드드 2를 선물해 줬었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짝퉁이더라고요. 심지어 그 마스야드를 신고 제가 영화 하면 뭐라 그러죠? 시사회. 시사회. 시사회를 갔잖아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형님 들어가 보실까요? 회전문이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기 포장하는 포장함 센터고. 이게 네. 여기서 판매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중간에서 정품 가품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포장도 한 번 더 포장하고 간식 같은 것도 넣어드리고 그래서 다시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분 저희 코비진스님이라고 검수 팀장님이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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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거 나 인스타에서 본 신발인데 만져봐도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만져봐도 이거 오바로크 이렇게 쳐놓은 거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거 엄청 멋있죠. 네. 이것도 지금 거의 뭐 200만 원에 가까이 거래가 되는. 진짜요?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그때 정말. 충격적인 가품이네. 이 가품이에요? 네, 가품이에요. 그러면 이건 제가 2만 원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충격적이네요. 이게 가품이라니? 그렇죠. 네. 저도 몰랐어요 방금. 그러니까 이게 오바로크가 이게 동네 세탁소에서 친 거라는 거야. 이게 동네 세탁소에서. 근데 그분 정말 되게 속상하겠다. 네, 슬프죠. 구매를... 그분은 그러면 구매를 200만 원 주고 했는데 가품이. 네, 190만 원. 와.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빡쳐가지고 150을 할 것 같아요. 가품이니까 뭐 대충 던져놓을게요. 네. 괜찮아요. 혹시 저는 진품일까요, 가품일까요? 진품인 것 같습니다. 좋은 노래도 좋아해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노래 세 가지만 제목을 댄다면? 달라! 어디서 구라를 쳐! 입술이 가품이구만! 깨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눈만 봐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마스크를 벗으시면 난리가 나겠죠, 미모가. 아, 그럼요. 그럼요. 절대 안 벗어야겠네요. 아, 저 이미 유튜브 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 두 분은 스타크래프트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 서로? 승환사의 롤을 좀 하는 오신 것을 네. 환영합니다. 이것도 이 회사의 롤인가 봐요. 비커! 여기가 저희 회사의 광고.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는 보통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대체로 네. 저희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들이나 네. 시크릿한 결제 부분들. 광고 기획팀이랑 저희 기획도 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만 가면 제가 추노 한번 하죠. 아, 추노요? 네. 목을 따라가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약간 목 좀 두껍게 단련해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안 찍히게. 이게 한 번에 댕강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거 되게 핫한 티셔츠 입고 계시네요? 여기 이 래퍼분 좋아하시나 봐요? 힙질이에요? 네. 발라드는 안 들으시나요? 굳이 한 팀을 좀... 하이파이. 빈마리도 기분 좋아요. 빈마리라고. 깨터! 여기가 저희 이제 개발하시는 프로덕이랑 이제 기장. 우와. 여기가 좀 이제 빡센 팀. 그럼 이쪽이 월급이 좀 더 높은가요? 그것은 대회비라서. 아, 사실 딱히 또 그런 것도 아니다. 그냥 돈은 비슷하게 나가는지만 너희들이 이 일을 선택했으니 그 너희들의 운명 아니냐. 내가 언제 기획하라고 한적 있냐? 광고하고 싶으면 광고해라.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일집 붙잡고도 할 때 네. 저는 거기서 한 소절밖에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돈은 똑같이 사정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멤버들한테 또 미안하기도 하면서 고맙기도 하고. 네. 아, 저희 여기 팀원 중에 네네네. 약간 균성님하고 좀 스타일 비슷한 분이 계셔. 아, 저랑요? 네, 약간 분위기 비슷한. 그래요? 어떤 분이죠?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저랑 혹시 네. 이쪽에 있나요? 네, 이쪽에 있어요. 이쪽이요? 아, 누가 나와 좀 비슷한 그런 분일까? 저분 뒤통수밖에 안 보여가지고.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 여자분은 아니시잖아요. 네네. 네. 이분. 맞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개발팀을 맡고 계신 헨리라고 하시는데. 헨리! 네. 와우, 몇 세예요? 헨리 몇 세? 헨리 36세. 36세? 아, 본인 나이를 그렇게 지금 공개하는 건가요? 아, 저 나이를 물어본 게 아니라 보통 헨리 몇 세 막 이런 거 말해요. 루이 18세 이런 것처럼. 그런 뜻으로 개그 친구들 진짜 나이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근데 어떤 부분이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 약간 되게 약간 조곤조곤하게 할 말 같아요. 아, 조곤조곤하게 할 말 다 하는 네, 스타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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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좋죠. 되게 똑똑하시고. 똑똑하시고. 네, 네. 아재 개그 좋아하시죠? 그죠, 아재 개그 좋아. 저 아재 개그 좋아하거든요. 네. 되게 무지개 색깔로 일을 하시네요. 글씨체가. 네, 떡 중에 제일 좋아하는 떡은? 무지개 떡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 안 좋아하시는 거? 여기 계시는 이분 아까 네. 1층에서 여기서 기다리셨는데 네네네. 저희 서비스팀 운영하고 계시는 서비스면 이제 막 힘드신 분들 찾아가서 마사지를 해주고 그러신 분이요? 그렇죠. 저 제 욕받이. 공식 욕받이. 공식 욕받이.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그릇 좀 큽니다. 아, 그렇구나. 욕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아,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해주면 다 가세요. 아, 진짜요? 네. 어떻게 한번 안아줄까요? 나눠주세요. 그래요? 네. 영광입니다. 수고가 많아요. 네. 이건 뭐예요? 사인 받으시려고요? 네, 지금 마치자 선생님 지금 견적서 사인 좀 부탁드려요. 아, 제 사인? 네. 아, 제 사인은 아니네요. 아, 네. 견적이 엄청나게 나왔어. 회사가 이게 깨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스니커 시장과 그 문화가 정말 많이 커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회사였어요, 저는. 근데 이런 회사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앞서가시는 거고 너무 뭔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드네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거 냉장고는 진짜로 이게 작동이 되는 건가요? 네네네. 그거 한번 열어봐도 되는 거예요? 네. 네. 우와. 네. 뭘 되게 많이 시켜 드시나 봐요? 이게 되게 많이 남았네요. 네, 저희 야근러들이 많아가지고. 와우.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다 넣네요. 아, 음식 쓰레기. 네, 나중에 전해 드시려고 하시나 봐요. 이렇게 싹싹싹싹 쓸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아니다. 이거 먹다가 쓰레기 맞아요. 쓰레기네. 쓰레기 맞습니다.
어 근데 계속 따라다니시는 이분은 누구신가요? 아 저 영상팀. 어 영상팀이요? 대장. 와 영상팀 대장. 와 주먹 한번 치시. 네 감사합니다. 저 영상 찍은 거 나가는 거 혹시 이렇게 필터 이쁘게 잘 씌워주시나요? 거의 맨 얼굴로 나가게 되면 네. 네, 추노처럼 따라다닐 거예요. 제가. 제가 좀 두꺼워. 아 그러니까요. 어? 아 여기 목줄임이 한 줄이 간 거 보니까 이미 대표님이 한번 찍으신 거 같은데요? 아, 한번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앞서 나가는 이런 신세대 대표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직원들한테도 되게 좋은데 안 오실 거잖아요 이런 회사. 저요? 네. 아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여기서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노래 말고는 네. 잘하는 게 거의 별로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오늘 규성님한테 좀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어, 저한테 배우고 싶은 게 네. 있어요? 네. 깨타 혹시나. 네. 이게 저 신발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자, 신발은 사랑을 싣고 진품가품. 이렇게 꺼내시는데 약간 쎄해가지고. 어? 바바바바바. 너무 추워서 내복이 이렇게 입었거든요. 네. 이거를 올리는 거죠. 가까운 미래라고 봐야 돼.